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한번 할까? 안만 너무 안 맞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녹색 중구, 주민과 함께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중구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동네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5개 전 동에서 운영하는 투명 페트병,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비롯해 동네마다 일상 속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이색적인 마을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몇 개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아둔 페트, 건전지, 우유팩은요, 다음날 중구 재활용 처리장으로 보내줘서 재활 처리됩니다. 빈병, 페트병 20개 갖다 주고, 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 하나 받았습니다. 매주 이렇게 나오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다고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 해수기를 이용하세요. 공장에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요? 오늘 우리 청구동 식구들이 다 같이 동네 청소해요, 집집마다. 청구동 화이팅! 너무 진짜요? 멋있죠? 저희 청구동 블라썸 캘리그라피에서 자꾸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거리 다니면서 힐링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민 주도형 녹색 문화가 시작되는 곳, 중구 정원지원센터 문 활짝. 중구 정원지원센터는 정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교육공간으로 내부에 수직정원을 조성하여 숲속의 온듯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정원에 관심이 많은 중구민들을 모아서 정원 관련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시켜드리고 짜투리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플랜트 박스에다가 실제 그 배웠던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원을 디자인해서 정원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화분에 식재를 해보고 가꾸는 맞춤형 정원 교육을 체험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영수다 이렇게 부르시고 계셨어요? 아, 제 이름이 형숙인데요. 형숙인의 발기라고 정했어요.